바로 그러면은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번 괜찮아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번 이제 로그 네. 나왔는데 귀엽죠? 요거 역시 스무스하게 안 펴고 풀어야 된다. 그럼요. 이제 이것도 시스루.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잖아. 시스루. 우리 전형적으로 말하면 네. 세 번째 얘기하면 시스루로 풀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도 3을 세 번 빼면 되겠네요. 3을 세 번 네. 빼면 그래서 90일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감성 한 그렇죠. 10초 정도 안으로 돌파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어?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기존 3번이 아닌 느낌인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첫 페이지가 문과 이과 첫 페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땡겨졌어. 문제수가 공통 22문항이 22? 되면서 문제수들 자체가 땡겨졌잖아요. 우리 21번 객관식이 마지막이었잖아. 예. 근데 지금 15번이란 말이야. 예예. 그만큼 땡겨진 것도 있는 데다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문과 쪽 시험지 그 감성으로 간 게 아니라 이과 쪽으로 좀 갔어요. 와. 그래서 문과 친구들 어떡하냐? 시험 감독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 아시는데 오 아는데? 문과들 멘탈 터지는 게 너무 보인다고. 아 처음에 이제 1번부터 한 14번까지 넘어갈 때 10몇 번까지 할 때 와. 네, 왜냐면 느낌 너무 다르니까. 뭐야 이거? 아, 1번 3번 들여밟고 가지. 그쵸. 이게 삼각함수가 3번에 나왔다는 건 문과 친구들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휘리릭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이가 네. 좀 있을 것 같아. 심지어 사인 X도 아니고 사인 4X야. 주기가 다르니까 한번 또 그려줘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몇 번 나와야지. 쉬워. 쉬운 문제인데 기존에 비해서는 그치 비교가 여러분들 재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감성. 그러니까 이 시험지가 이과 1, 2, 3, 4번에 맞춰져 있는 이과 좀 땡겨온 감성이 좀 있다라는 거. 문과 친구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그쵸.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4번은 뭐 4번은 좀 이제하게 네 요게 이제 대칭이니까 예. 지워주고 가는 감성 3차 함수 딱 요런 느낌이어서 4번은 스무스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우리 또 문과 친구들 되게 자신 있는 느낌이죠? 네. 우리 또 이거 또 알죠. 이제 코끼리 고 코의 1번 그 감성 그 감성 여기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러면 바로 해줘야지. 그쵸, 이거 그쵸 그쵸 해줘야죠. 이거 바로 숙여줘야지 여러분들. 오른쪽 왼쪽 해줘야죠. 좌극한 우극한 플레이 5번 딱 나왔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약간... 이것도 연속이니까 이제 3 넣고 그쵸 네 3에서 이거 X마이너스 3 갖고 있다 그쵸 바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언급할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7번이 조금 격해요. 7번이 약간 3점의 준킬러? 제가 봤을 때는 30초 정도 응시하고 있다가 그냥 다 써볼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면은 수열은 일단 나열해야지 했는데 나열이 안 나와. 네. 나열이 안 나와가지고 이건 그냥 진짜 홀수 짝수 수열을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7번으로 나오기에 3점으로 나오기에 조금 헤비한데요? 좀 헤비하죠. 3점 킬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현장에서 그냥 노가다가 안정적이고 답일까요? 최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이라서 노가다도 풀 수는 있는데 15까지만 나오더라도 노가다로 하면은 너무 숫자가 커지잖아요. 15까지? 저는 그냥 개념으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 학생들한테는 네, 저 리뷰 원래 3월 리뷰 안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아하 애들도 보라고 했거든요. 야 첫 방송? 네. 첫 리뷰? 네 제 학생들한테는 수열 그냥 성질로 하라고 하고 싶다. 수열의 성질? 네. SM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냥 짝수 홀수 나눠가지고 2K랑 2K 플러스 1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그냥 홀수 짝수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은 노가다 뛰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가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저도 노가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이었다도 그러니까 단장에서 그쵸, 굳이 그쵸.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그쵸. 7번에서 하지만 묵직함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벌써부터 이제 좀 긴장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거는 뭐 3차함수 개형이고 능K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내신 극대극소 내신에 좀 한 중반 분위기 있는 느낌? 유형 문제 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8번 그쵸, 감정 그쵸. 그래도 8번 정도에서도 그래프도 그리게 만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낚으려고 하면 되게 낚일 게 많거든요. 극값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극값을 먼저 구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답이 30인데 4번인데 32가 다행히 없었어요. 그 개수 세는 건데 아주 만약에 32가 있었으면 거기도 좀 오답 좀 쓸리지 않았을까. 아 극값은 서로당 3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평가원과 같이 32를 빼줬고 그쵸. 극값을 그런 느낌 착한 착한 거죠. 그런 느낌 네, 서로당 3점이니까 극값에 부딪히면 이제 서로당 2점이 되겠죠. 네. 자 9번부터 4점의 시작입니다. 최고차항에서 이제 마이너스 3인 3차함수 y는 fx 이렇게 들어가는데 3차함수와 이제 1차함수 이거 사실 많이 나온 주제이긴 해요. 그쵸 네. 이거 그냥 적분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공식 있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6분의 절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오래 걸려서 8.2초 심지어 교점이 다 나와있네. 네 8.2초 아 그러네. 야 이거 에이. 공식 쓰면 개꿀인 거네요. 6분의 3 한 다음에 2의 세제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첫 4점이었지만 기존에 공식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좀 시간 차이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다는 9번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느낌. 10번 가죠. 빈칸 3개를 엿다 10번에 박았는데 요거 조금 시사점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빈칸이 10번쯤에 나와줘서 오히려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러네. 이게 네. 전혀 어렵지가 않네요. 전혀 정말 괜찮아요. 이게 그냥 쓰인 개념이 없어요. 이게 사실 수학 1, 수학 2는 이미 지금 전범위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사실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어서 훨씬
아... 막 쉬얼에다 빈가 틀어놓고 하면 애들만 막 이러고 알잖아요. 아, 맞아. 계속 써, 그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근데 오. 이거는 쉬얼이긴 쉬얼이 너무 쉬워. 그렇죠. 아, 이거 뭐 그리고 1차고 심지어. 네.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분의 1 해가지고 하면 아,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금방 풀린 문제. 10번도 빈칸이 이쪽에 박혀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 좀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시에 예? 조금 이제 애들의 머리를 부술만한 여기부터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삼각비 쪽인가요? 그냥 넓이 구하는 건데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근데 좀 넓이 빼면 되는 거 같은. 네. 우리 부채꼴을 보통 이런 모양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기서 빼야겠네. 어, 근데 이게 180 넘어서 이것도 부채꼴인데 이거를 아, 생각을 못해. 180 이상에. 네. 아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 그 고전 게임 잡아먹는 느낌. 그렇죠. 오. 그걸 생각 못해가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부채꼴이 이게 점점 길어져가지고 180 넘은 그 순간도 부채꼴인데 그거를 어. 모르는 애들은 그냥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팩맨 해본 애들은 괜찮았을 텐데. 입지어진 팩맨인데. 아, 입지어진 팩맨. 그래서 아 이제 부채꼴도 그 원의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네. 어 이 넓이 어떻게 구한지 하면 이제 나가리가 떨어졌다는. 아 여기서 약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 22학년도 예비평가 예비시행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네. 도형 엄청 중요해질까 했어요. 아 도형 중요하다.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계속 얘기할 거예요. 도형 중요해질 거라. 와 이런 도형 어떡하냐. 네. 도형을 문제를 많이 접할 일이 없죠. 다들 그 감성 알잖아요. 그냥 아 지금 수학 원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수학 투 해야 되는데 아 도형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지. 이게 그리고 중학교 때 되게 그쵸. 많이 배우잖아요. 중요한 걸. 근데 중학교 때 그냥 던지기 때문에 그쵸. 이게 고등학교 개념까지 안 쌓여. 그리고 바로 다항식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애들 그냥 중학교 애들 데려와가지고 흑염룡이 막 이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막 코찌찌리들 데려와서 풀면 풀 수 있어요. 자 코찌찌리 네. 아, 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코찌찌리 분들 죄송합니다. 어, 잼민이들이 많거든요. 아, 어. 아, 잼민이가 커서 수학 간다고 이거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안타깝구만. 아, 내 고객님들 안 되는데. 좋습니다. 11번 이게 도형 중요성의 첫 시발점이다 이런 말씀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인데요 아 그래도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 미분계수인데 조금 더 꼬아놓은 그 정도 느낌? 어 fx하고 gx 이거 같이 봅니까? 따로 봅니까? 이거? 어 여기서 f1은 g1이 나와요 가에서. 그러네요 f1은 g1 얘를 가지고 f' 구하고 밑에 거에서 이 f1을 쪽에 나눠요. 아야 이 f1 보는 순간 f1 f1로 나누면서 f1 g1 아 끝났네. 어, 끝났다. 어. 네, 쉬운데? 네. 평소보다 좀 한 번 더 꼬아놓은 느낌? 그런 감성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점짜리로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로피타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로피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방구석 로피타 이게 어떻게 해? 방구석 아, 피타고라스? 로피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면 써도 돼요 사실. 아... 아, 써도 되는데 제 학원 수업 시간에 루피타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와, 네, 아예 안 쓰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도 알고 있는 애들이 이상하게 선행을 지금 한 거예요? 네, 근데 알아도 되는데 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말 당신이 여러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이걸 맞을 때 쓸 수 있는지 한번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아, 네. 네가 로피탈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네. 이걸 시험장에 그 긴장된 상황에 꺼낼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일단 뚝배기 한번 깨졌고요. 12번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린 나긋나게 깨려고 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13번. 아, 13번이면은 교점 개수 뭐야 이거? 일단 객관식 뒤에서 세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15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네. 벌써 여러분들 객관식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 곡선 y fx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역으로 들어가죠. 이게 뭐 뭔가 하나 경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계선이. 그러니까 3을 넣으면 일단 성립을 해요. 3 넣으면 밑에 없어지고 네. 8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끊기지 않나요? 예, 안 끊겨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생기다가 아. 이제 한 개가 만나겠죠. 아 그러네요. 그 개수를 잘 세야 되는데 정근선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지수함수의 성질이죠 사실. 그렇죠. 격자점 얘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구하랄까 이런 것들. 글쎄요 저는 격자점 문제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이 문제를?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냥 봤을 때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 네. 근데 잘 읽어보면 위에 뒤에는 x가 없단 말이에요. 저 뒤에 전체가 그냥 아 그냥 평행이동 된 거구나. 아 평행이동 있으면 그냥 정근선도 같이 이동 됐겠구나. 와 뭐 이 정도 생각해가지고 했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개수 세는 게 좀 힘들었어. 아 개수 세는 거 좀 힘들었지만 네. 개형이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바뀌는지를 알았다면 네네. 이렇게 점 잘 붙여먹을 수 있었다. 네. 그 예전 30번? 지금 뭐 22번 이런 데서도 점의 개수 되게 많이 역추론하는 게 많이 나올 법 하잖아요. 13번이 좀 의미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딱 얘기할 거지만 공통문항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아 공통문항 좋았다. 네. 좋습니다. 공통문항에 칭찬 아끼지 않고 있어요.
14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추론으로 들어오긴 추론으로 했는데. 추론으로 해야죠. 네, 네, 재밌는 문제네. 했는데. 뒤에 FX에 그다음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가조건이 너무 크리티컬해요, 사실. 000. F0이 0 나오는데 G0도 0이라니까 위에다 대입하면은 사실 F'0도 0. 0이라는 거거든요. 와. X제곱 인수로 갖는다, FX. 끝났네. X제곱 인수로 갖는 걸 주는 순간 네. 그 정도 한 다음에 와.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뭐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얼마나 빨리 하냐. 뭐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가보고 여러분들 바로 X제곱 인수를 갖고 있다 이 생각은 진짜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은 돼 있어야 돼. 아... 네, 이거 막 이거 남기 여러분 수학은 암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막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막 X제곱 그게 아니라 봤을 때 가를 봤을 때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 X제곱 같네. 이게 흐름으로 가 논리적 흐름으로 가는 거죠. 네네. 여러분 제가 좀 오해하지 좀 말게 문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문제는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치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메이킹은 뭐 이런 문제 늘 되게 고퀄이죠. 아 예, 고퀄이어서 네. 이런 거 워낙 많이 예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출이 많고. 아 팩폭해도 돼요? 아, 그거부터 예. 계속 시원하게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안 가려 좀 뭐 예. 대기업 아니고 방구석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인방이야. 자 수학관다 한상호의 명예를 걸고 막 가야 됩니다. 아 걱정 마세요. 자, 명예를 걸고 막 가면 안 되는데. 와 객관식 킬러 여러분 15번인데. 단원으로 봤을 때는 야 근데 이거 외접은 이런 거부터 되게 중학도형의 그 중학수형 원주각 너무 도형의 중요성이 네. 좀 커져 객관식 15면 도형 그 자체? 원주각 코사인 법칙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저번 예비평가 때 그대로 했어요. 원주각인 거 보이면 문제가 너무 쉽다고. 와 네. 이렇게 X니까 위에도 X고 이렇게 X니까 밑에도 X 그래서 이 그래서 똑같은 각이 여러 개 나오네. 되게 많이 나와요. 와.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고 조금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디귿 정도인데 아 글쎄요 저는 2D 구하는 거 네. 디귿이 맞죠? 디귿이 틀려요. 아 그래서 가나? 아, 그쵸. 야 이거 찍었으면 무조건 가나나 찍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래 보이거든 그러려니 해 보이거든 야 아 설마 틀리겠어? 그치 근데 그치. 틀려도 와 이거 그 감성 우리 항상 하던 그 감성 이게 오수한 이유가 있어요. 네, 기니디는 5번이지 차 근데 이거 기니가 답인가? 네, 기니가 답이에요. 와 이걸 2번을 주네 미쳤네 이거 와 서울시가 약삭 빠르네요. 아 훌륭합니다. 아, 이렇게 애들을 훈련시켜놔야지 강하게 키우는 거죠. 이런 서울시. 거는 중학도형 기본 개념 이런 거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자 본인 수업에서 가르칩니까? 아 당연히 하죠. 와 여러분 수학하는 동안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자 16번 단답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쵸 단답형 첫 번째로 보통 OH3은 에이. 이거거든요? OC3은? 그쵸. 근데 왜 갑자기? 아까 방금 OH3 그걸 물어본 거 있잖아요. OC3 세 개를 대시고 나오는데 그게 확동 첫 번째 문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 그렇게 들어간 거야. 이거 에이. 진짜 이과 훈리의 재앙이 되겠네요. 그쵸 이과 와, 애들은 막 이과? 지금 신나가지고 막 지금 뿌뿌뿌뿌 하면서 막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야. 왜냐면 지금 문과 애들 진짜 너무 힘들 거야. 나도 그 이해를 해. 이게 공통의 단답형이 우리 문과 때 나영의 단답형이랑 다른 감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문과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 더 좋은 거야.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쵸. 나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과에 꿈이 있어서 문과로 간 거 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더 유리한 거 왜냐면 네. 표점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수학에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가니까 같은 경쟁자들보다 그치 경쟁자들보다 같은 국어하는 경쟁자들보다 근데 이과 애들 갑자기 경향성 어떡하지? 그럼 뭐 그거 드려야죠 예? 쓸어 드려야죠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은 여고 구등식이겠네요 네. 한 번씩 뒤에 0보다 작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런 치환도 뭐 해도 되겠고요 18번인데요 되게 야무지게 좋네요 나쁘지 네, 않을 것 같고 그냥 적분 부정적분 잘해가지고 네. 미분 가능하니까 부정적분 하면 미가니까 부드럽게 C1, C2가 같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렇죠 뒤에 나온 꼬랑지가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19번도 굉장히 많이 보던 문제인데 조금 꼬아놓긴 했어요 이거는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항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SN, AN이 같이 나오면 보통 하나로 통일시킨다 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가다 할 것 같은데 애들 노가다를 먼저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SM-SM-1은 AN 그걸 통해가지고 좀 통일을 시킨다 근데 분수인데? 아 상관없어요 오. 네, 어차피 날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오. 저 SN이 등비수열이 나와버려요 저렇게 정리를 좀 시키면은 네네네 SN 자체가 등비수열이 나와가지고 SN이 등비가 나와서 네, 그걸로 그냥 몇 개 계산해서 풀면 된다 거기서부터 풀리겠네요 좀 네 아니면은 그냥 저거를 그냥 나눠버려가지고 AN분의 SN AN+1분의 SN+1 나누면은 그쵸. 똑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는 한 게 좀 함정이 있는 게 네. N이 뭐... 2부터 성립해.
A 이상의 모든 자연. 아, 요걸 좀 기억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낚일 수는 있는데 재학생들한테는 제가 수업에서 했던 대로 통일 시켜라라고 할 것 같아요. ANSM 통일로 좋습니다. 이런 문제 현장에선 노가다 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원리까지 알아두면 좋다. 그럼요. 이런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벌써 20번 여러분 세 문제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28번 이런 감성이니까 내점 20번인데 역시나 교점의 개수 나왔습니다. 이거 함수간의 어떤 그 관계를 보겠다 심상치 않거든요. 그 함수 극한 쪽 파트인데 사실 국밥이에요. 약간 맨날 먹는 감성? 그쵸. fx 불연속이잖아요? 그쵸. 근데 hx가 연속이래요? 어미남, 불연속 연속인데 연속하래. 무슨 뜻이에요? 불연속은 0을 만들어요. 그 점 0. 아, 그거 끝. 네, 끝인데 그 정말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조금 잘 만들었어요. 찾는 거 자체가 이게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되고 x의 범위 나눠가지고 x 이상의 절대값도 좀 많이 나온 느낌이고요. 절대값의 그 범위를 나누는 그 감성. 네네네. 그 거기서 미분 가능 논할 수 있겠고 이거는 3월평가원이지만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3월학평? 네, 3월학평이지만 조금 수학선생님들이 낼 게 없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자꾸 이렇게 막 가지고 오고 아 수학선생님 낼 게 없으니까 그게 냈던 거 그냥 재탕을 한다? 아니 중학교 거를 그러니까 예전 거를 아까 도영도 그렇고 도영은 거의 중학교 감성이 왜 저번 이런 느낌이 네네네 그냥 절대값 같은 개념도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네 절대값도 되게 예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배워있는 그런 감성 네 좋습니다 이게 과연 3월학평의 기조에서 끊길지 아니면 6월 9평과 이어질지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맞습니다 평가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지금 그냥 그쵸? 이거는 그냥, 그냥 맛보기 그냥 찍먹 그쵸? 찍먹이고 서울시고 또 천모의고사고 하니까 또 진행을 하는 중이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실은 거의 메인 디시죠. 그럼요. 크, 또 나왔죠. 혹시나 도형과 함수출은 두 개로 그냥 끝나네요. 그쵸.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이 나왔고 21번이 네. 또 도형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중학 수학 와 네 분이 또 비율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중학에서 맨날 네. 배우잖아. 없이도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원 한번 그리나요? 아니 아, 그거 보나요? 어차피 외접어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외접어니까 그냥 사인 법칙 원 안 그렸다고? 네. 자 외접어니까 사인 법칙 바로 생각나서 들어갔어야 됐다 들어갔어야 됐고 비율들 좀 따져가지고 코사인 법칙까지 써야 되는 건데 도형이 좀 맵죠 작년 수능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중학 수능 해야지 하면서 좀 안 한 사람도 어떻게 점수가 나왔을 텐데 이제 진짜 좀 진짜 해야 된다 이런 네. 사인 코사인을 배우는 속도나 습득한 학습량이 중학 도형이 잘 되어있냐 안 되어있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아 이런 중학 도형이 어떤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21번 굉장히 주목할 만한 문제 15번하고 같이 나왔고요 대망의 뭐 사실은 수능 날에도 꽃이 될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 전체에서 가장 핫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번입니다 수학 조금 난이도랑 다른 얘기를 할게요 뭐 난이도적으로는 뭐 이과에 뭐 길라고 난 19만 이렇게 할 사람이 분명히 그런 구 공부 잘했던 꼰대들이 있을 텐데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킬러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쵸. 아까 봤잖아요 점수 컷 선정할 때 공통이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 네 공통이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마지막 4점짜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난이도로 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 나형 30번 플러스 알파. 와, 기존 나형 30번 플러스 알파. 기존에 이제 재수하는 문과 친구들은 22번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철저해야겠네요. 딱 그런 감성이에요. 생김새가 자체도 그렇고 좀 많이 본 느낌이긴 해요, 사실. 그쵸. 처음에 저 뒤에 거 뚫어내려면 어떤 시작은 어떤 느낌이 딱 시작만. 일단 봤을 때. 봐봐요.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분 느낌이에요. x 0이니까 네. t가 s로 x로 바뀌겠죠. 네. 네.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은 이미 두 개 갔잖아. 극값을. 아 프라임으로 바로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게 없어진대요. 네네.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뒤에가 2차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하. 뒤에도 2랑 마이너스 1을 이제 값으로 가지면서 2차로 만들어서 약간 튕기게 나온다는 거죠. 맞다. 그런 걸로 발상을 그렇게 시작해요. 그 직관이란 건 사실 엄청 데이터가 쌓여야 엄청나게 쌓여요. 바로 이 발상이 가능하다는 거. 아, 그 출발이 이루어진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나형 30번을 풀 수 있는 애들이 이런 걸 건드리는 거지. 그쵸. 혹시 이거를 막 3등급 이런 친구들이 이런 네. 거 보고 와 이거 수학 어떡하지? 라는 생각 전혀 난 진짜 그쵸?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교육이 좀 윗등급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1등급 뭐... 대치동의 어떤 그 그쵸. 감성이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게 기하는 말 아니라 꽁미핑고 5등급인데 모두가 1등급이 아니라 그게 그쵸. 아니라 난, 내가 성적이면 3등급에 점수에 맞게 하는 거지. 그렇죠. 20이 뭐 30 맞출 생각 일단은 하지 말고 언젠가 맞출 건데 그쵸. 지금 도전하지 않겠다. 결국 이 경지로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쵸. 지금 이제 3월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통 과목 빨리 달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기존 초반 문제부터 이과의 감성으로 공통 문항을 편제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하지만 6평까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도형에 대한 중요성 아유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끼지 않아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통부터 선택 과목 여러분들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네. 23번이 예전 얘들아. 산덕평 첫 번째잖아. 제가 이름이 23번이면 고생했어 고생.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 야, 확통 네. 스타트가 나쁘지 않네요. 등급컷을 봤을 때 확통이 등급컷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문제, 스타트가 이 정도다? 스타트가 이 정도. 솔직히 두 번째 문제도 눈풀 가능 사실. 어, 이거 1111 그려가지고? 그쵸 그쵸. 오,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네. 야, 그치만 네. 이거 너무 쉽다. 아 그리고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종이 종이가 너무 아까워. 이거 한 사람 말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 정말 이거 네, 네. 종이 낭비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밑에 얼마나 썼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비포로 하면은 그래서 아까워. 굉장히 환경 친화론적인 그럼요. 주장까지 아끼지 않으셨고요. 에코해야죠. 에코. 어, 기부할 거 기부할 겁니까? 해야죠. 어, 네. 환경단체 기부까지 자 방송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네네. 부탁드립니다. 면세 혜택이기 때문에 아유. 자 인사 인정하시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바로 원순열인가요? 원순열이죠. 예, 확통 문제가 쭉쭉 이어지고 있고 25번인데요. 그냥 두 명씩 묶여서 하라는 거라서 어. 그냥 4팩 4로 나눈 다음에 네. 그냥 2에 4제곱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따다다다 하는 거죠. 같습니다. 좋습니다. 25번도 깔끔하게 원순열과 이제 연결된 문제로 풀리는 그런 감성이고요. 26번도 어, 그냥 일반적인 분배 문제. 네, 분할 분배. 정말 일반적인. 어, 분할 분배. 그냥 뭐 한 자루 받는 거 있으니까. 나눠주는 연필 세 개 먼저 나눠준다. 그치, 미리 나눠주는 감성. 어, 연필 세 개 나눠주고 3H3 하고 뭐 3H3. 야, 이거 뭐 종이 아깝죠. 행복하죠 진짜. 아. 자, 벌써 어 특패. 트위스트 페이트. 이제 로밍 갈 준비하시고요. 27번 1233444인데 왜 5는 없죠? 아. 우리를 좀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은 거 아닐까요? 오수에 대한 이 나는 이게 이 어떤 현실 어떤 이, 네. 이 여러분들 우리는 반겨주지 않는 거죠. 네, 오수가 없네요. 이제 이 1, 2, 2개, 3, 2개, 아... 4수 3명인데 4수가 세... 여기도 별로 이렇게 교육 정책이 좋지 않나 봐요. 네, 그렇죠? 네. 1열로 나열합니다. 이거 네. 같은 곳이는 순열로 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남녀 7세 부동석까지 있어요. 그럼요. 3, 4를 그냥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아. 사이에 1, 2가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걸 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그런 감성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여집합을 한번 썼네요 그래도? 저는 썼는데 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쵸 여집합 쓰냐 마냐 이것도 많은데 네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다른 분들의 해저 강의를 쭉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경우의 수 쪽이 푸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많아 많죠 많죠. 네, 와, 저 사람 와 진짜 대박 잘 푼다 하는데 네. 내가 생각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제 방법도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네. 확통은 딱 이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고 28번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조합 그냥 네. 우리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쓴 다음에 네. 이렇게 하나씩 해서 경우 찾는 거. 그쵸. 예. 그것도 이제 경우 중에 경우를 또 나누는 그쵸, 거. 그쵸. 경우 중에 경우를 나누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칭성이 이제 우리 함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또 이제 3, 똑같은 경우가 5개니까.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런 5개. 느낌으로 해서 뭐 계산을 몇 번 안 해도 금방 풀 수 있는. 어쨌든 약간 처음에 경우에서 나누는 약간 노가다식의 그런 느낌인데 28번. 깊은 개념보다는 현장에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이제 경우를 나눌 것인가 요게 더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과연 확통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게. 아, 너무 좋죠. 아, 맞아 얘들아? 공통에서 약간 되게 핵 불닭볶음면인데 지금 약간 진라면 순한 맛? 어, 단답 두 개인데요. 괜찮죠. 야, 이거 뭐? 괜찮죠. 네. 이거 우리가 누가다의 판인데요? 저거 B 플러스 1만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B, 저게 B였으면은 아무 책 뭐 풍산자 뭐 센 뭐 네. 아무 책이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네. 저게 있으니까 뭐 그냥 저걸 그냥 B 프라임 해놓고 그쵸 한 다음에 뭐 그거 없애주고 뭐 그 정도? B 플러스 1이 1 더 했기 때문에 네, 자연수라는 거 기억해서 행복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확통 하시는 분들은 아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확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제가 그걸 공통에다 때려박으라고 보면 그때 분명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공통 시간 풀 일이 많다. 풀 우리 기합 이적분 친구들보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30번도 역시나 30번도 뭐 숫자도 4개밖에 안 나왔고 중복해서 4개라고 하지만 가나 조건 따라서 경우 좀 나눔되는 거 같거든요. 경우가 한 4개 정도 나뉘는 것 같은데 4개? 생각보다는 말했다시피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숫자 너무 작아? 위압감이 네, 없네. 난이도 비슷하다 뭐 29, 35 난이도 차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네. 28도 포함해서 어떤 선택 과목에서의 포인트는 거의 없네요. 지금 사실 기존에 확통 공부 열심히 하셨던 친구들은 자기가 가장 유리한 방법 찾아서 가면 되는 건데 그쵸. 확통에 시간을 아껴서 공통에 때려박아라 약간 아유.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통으로 한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건 좀 전체적인 내용인데 3, 5에서 네. 어, 제일 그나마 선택해서 볼 거는 확통이에요. 왜냐면은 확통이 세는 기준으로 해서 7단원 있는데 그 중에 2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 근데 미적은 확률이 안 들어. 네. 10단원 중에 1단원. 아 이번에 3평 때? 네네네. 오. 그리고 이제 기아가 6단원 중에 1단원. 네. 그러니까 7단원 중에 2단원, 10단원 중에 1단원, 6단원 중에 1단원이네요. 7분의 2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확통 좀 볼 게 있어요. 그래서 확통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혹시 다시 풀 일이 있으면은 어, 객관식도 그냥 번호 지우고 주관식 한번 풀어보세요. 오. 아, 확통은 거기에 정말 실력 많이 야, 도움이 될 거거든요. 어,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관식인 것처럼 한번 복습을 해봐라. 네, 28번 같은 경우에도 저 네. 앞에 있었잖아요. 네. 번호 저거 밑에 번호 없었으면은 어
솔직히 똑같았어요. 난이도가 28, 29, 32. 번호를 지워보고 한번 풀어봐라. 네, 복습 팁까지 주셨고요. 바로 미적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미적분이 등비곱수가 나오죠? 네. 네. 아, 급수는 안 나오고 네. 이제 그냥 수열의 극한. 아 맞다, 수열의 극한. 사실 민우님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그쵸, 수열의 극한 그쵸, 제가 풀어야죠. 네. 그때 범위에 있었으니까. 오죠. 23번부터 이제 스타트라고 들어가는데 네. 미적분도 사실 오늘 단원 자체가 1단원 처음에 들어가서 다 1단원만이라서 1, 아 1단원 그럼 다른 게 없군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네.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빨리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사실 그러니까 단원이 좁은 건 알겠는데 그러네 뭐 여러분들 그 미적분에 나올 만한 그 초함수의 미적분 이런 느낌이 없네요. 네, 지금 문제가 이게 네. 제가 이런 말 해도 될까 싶은데 좀 대충 만든 거 그러니까 미적이 아 3모 미적 문제 대충 만들어. 네 조금 이걸 왜 내주지 싶었어. 아, 공통은 아까 질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 공통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다 욕하는 게 아니라 미적은 이거는 좀 외주를 맡겼나? 아 미적 외주설. 네, 외주설 한 번. 자 미적 외주설 네. 한번 제기하고요. 네, 제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24번도 수렴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1억 1. 수렴하니까. 네.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24번 들어가면 되고 네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25 같은 경우에 네, 그게 좀 당황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 등비 수열이잖아요. 네. 그냥 공비가 A1이 등비 수열이니까. 그러네. 등비 수열 네. 표시네. 그래서, A1이 상수니까. 그래서 이제 A1이 1보다 작은지 1인지 1보다 큰지는 좀 분류를 한 다음에 아 분류해서 네. 그럼 떨어지겠다 생각 안 하고 근데 원래 1보다 큰 걸로 해서 했으면 맞췄을 거예요. 네 근데, 바로 나눠가지고 아, 근데 진짜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려면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좋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26번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풀립니다. 27번 28번입니다 이것도 뭐 이제 식 나오면 조금 짜증나지긴 하죠. 네. 네. 조금 매서워지긴 하는데 이거 첫 번째 식이 조금 매섭네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몇 개 대입하고 몇 개 해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근데 3점 마지막 미적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다. 네, 네. 28번도 역시나 도형 베이스를 가지고 가긴 하네요. 항상 말하고 싶은 이거, 게 네. 자기는 뭐 중학 도형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도형을 잘 몰라가지고 미적을 하겠어 기하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미적에서 도형이 섞여? 그래요 미적에서 도형 섞이고 어차피 나중에 상학함수 극함 들어가고 하면 미적에서 섞여요 당연히. 지금 이게 중요한데 모든 계열 그러니까 기하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에서 도형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9번과 30번인데 매운맛이 하나는 나왔죠, 그죠? 네. 그림부터 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풀라는 거 그냥 잘 하고 있으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이등분선 그으면은 직각을 이제 중선으로 하니까 그 세 선이 같다? 네네. 길이가 같다? 뭐 그 정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29번이 좀 빡세긴 했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뭐 체면 칠해라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 좀 했다? 이게 미적의 범위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쵸. 미적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느낌. 그쵸. 미적 사실 뒤에 내용이 핵심인데 이거 사실 약간 공통 플러스 알파 느낌? 그치 그러니까 에이. 이런 이 정도로 사실 파지도 않고 그쵸 30번까지 그래도 코멘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3차 함수도 이미 그 근도 나와 있고요. 네네네. 0n 3n 제곱. 모양은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괜찮겠다. 네, 뭐 나와가지고 그냥 an 넣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이어지는 게 뭐 bn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글쎄요 기존의 이과 킬러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낮다. 그러니까 사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3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미적분 실력을 예단하기 너무 어렵다. 아 그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 바로 기하로 넘어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구어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스무스해요. 아 너무 빨라요 지금. 이제 기하는 제가 좀 할 말이 더 있어요. 기하가 근데 쉬웠다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하 쉬웠던 거 맞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몇 안 되는 기하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와 네. 소신 있네요. 예, 네, 강사로서 되게 애매한 거예요. 힘들지. 미적이랑 기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이거 해라라고 하는 게 아, 왜냐면은 만약에 틀리면은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하를 많이 추천했던 이유는 확통이 7단원 중에 오늘 2단원 들어갔다. 네. 7단원 중이에요. 네. 미적이 10단원 중에 한 단원. 네. 근데 기하는 6단원 중에 한 단원. 6단원이에요, 기하가. 양이 이미 적어요, 이미. 선생님 기하 표점 낮게 나왔잖아요. 너 그래서 기하 공부한 시간 이만큼 적잖아. 그러면은 공통에 더 시간 많이 쏟아야 됐을 거 아니야? 전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아 공부량 그 뒷배경을 보는군요. 그럼요.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기하 미적에 따른 게 아니라 그래서 벌써부터 미적 애들이 네. 막 컬러폭 난리 났어요. 막 너네 그 점수 지금 낮게 나오는 거 보이냐? 그죠. 왜냐 차이가 있긴 하니까. 공통 과목 전담률을 보면은 네. 아 기하가 낮아요. 전 근데 그거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전담률이 낮다. 왜냐면은 뭐 허수들이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미적에 진수들이 많, 실수들이 많으니까. 그쵸.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3점 정도 차이면은 오늘 이거 문제 분명 알겠지만 정말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자할 만하다. 투자할 만하다. 똑같은 점수 받으면 그럼 선생님 미적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맞지.
맞는데 그 똑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양이 기하가 더 적은데 그치 그치 애초에 거죠. 양 자체는 이미 객관적 미적분이 많다 많고 네.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게 공론화되어 있는 그쵸,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차 있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몇 년 뒤 얘긴데 군대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예? 우리 공군 알잖아요 아 저 공군 출신이야 공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공군 애들이 조금 긴 대신에 막 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애들이 공군 때 훈련 없이 이렇게 하다가 육군 애들 전역할 때쯤 되니까 아 육군 갔으면 벌써 전역인데 아니 나 지금 두 달 더 해야 돼 근데 한상호 병장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그냥 한상호 병장 아, 저는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아 장교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 아 오늘 칼 갈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도형 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강조된 추세라면 기아를 좀 장착하고 있다면 도형을 본 눈 자체가 조금 그래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적하면은 수학2에 도움된다 네 그랬는데 기아하면 도움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은 23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타원의 원리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초점 그냥 구하면 되기 때문에 네.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냥 36-20에서 루트 치면은 4랑 마에서 나와서 그냥 8 나오는 겁니다 바로 원큐로 끝난다 네네 자, 24번은요? 또 마찬가지로 그냥 너무 쉽게나 끝내는 문제예요 2점 3점짜리? 네네 주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금방 A 구해가지고 A 분의 B하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자, 25번, 26번 넘어가는데요. 이제 포물선이 나오죠? 네, 포물선. 25번까지도 정말 스무스하게 정말 한 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은 세 문제 합해가지고 3분 안으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문제 앞에서 3분 컷? 잘하는 애의 기준이 아니라 네. 정말로 그냥 한 번 정도 네. 개념 듣고 쌤 풀고 뭐 수능 특강 레벨 1 정도 풀었다? 네. 그 정도면은 전 진짜 여기까지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아 좋아요 25번도 기본적인 유형 문제만 알아도 25번 괜찮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개념 그 자체를 물어본다 네. 이제 26번도 본격적인 그림 하나 주는데 하지만 25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만 알면은 개념만 알면 네. 상관없었다 26번까지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7번입니다 이거 AP 플러스 PQ의 최소값 뭐 대칭을 해야 되나요? 대칭은 아니, 아니고 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준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이건 이제 최소값을 물어보면 여러분 보통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값 자체가 정확하게 그치 그래가지고 범위가 나온다는 거 뭐를 비교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비교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부터 조금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글쎄요 저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27번 같은 유형? 저런 유형이 많이 나옵니까? 최소값?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네. 기아에서 첫 번째 단원이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실제로 수능에 출제가 돼요 그쵸 근데 미적의 1단원 수연 극한은 사실 출제는 거의 2-3점으로 소모하고 끝나는 그쵸 그런 감성이라서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고게 핵심이네요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미적분의 힘이 발휘가 아예 안 됐죠 28번 또 좀 생각할 여지가 있었나요? 28번? 일단 무조건 다 개념이긴 해요 이번 1단원 자체가 1단원 자체가 다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자기가 한번 그려야 돼요 얘는 네. 거기 좌표를 한번 찾아보고 네. 저 만족시킬 때 좌표 찾아보고 네. 그게 뭐 성질에 따라서 이거 이거 같다 이거 이거 같다 하면은 뭐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충분히 1단원만 잘 숙지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하고 30 여러분들 이제 수학의 대단원의 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좀 괴랄한데요? 조금 이제 무섭게 생겼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쌍곡선이랑 타원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곡선에서 알아듣는 성질들이 우르르 있고 타원에서 알아듣는 성질들이 우르르 있거든요 쌍곡선과 타원 네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써가다 보면은 힌트가 다 나와요 성징들을 이용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잘낸 문제예요 쌍곡선과 타원 합친 거죠 이 단원에서 나올 게 어차피 성질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념 성질. 뭐 원리 성질 이거밖에 없는데 네. 그것들을 그냥 두 개를 잘 적절하게 융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의만 또 잘 외운다면 29번 네네. 활용이 크게 안 들어간 것 같고요 30번도 역시나 포물선과 이제 타원 네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것도 중학도역 쪽을 좀만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하 중에 기초 거의요 네네네 긋고 뭐 해가지고 뭐 중간하고 뭐 각도 해가지고 어디랑 어디랑 갔네 뭐 어디랑 뭐 평행하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 그럼 조금 더 이제 병합이 됐네요 네네네 수원수투 내용하고 좋습니다 30번까지 마쳤어요 일단은 기아가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적분은 10단원 중에 한 단원 사실상 오늘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재활용되긴 어렵고 그쵸. 하지만 기아는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좀 가늠이 돼요 그리고 기아와 미적분 선택의 여지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할 텐데 전반적인 서울 모의평가 아직은 이걸로? 절대 못한다 이르다 네. 이걸로 수학의 어떤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 혹은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 여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미적분도 아직 제대로 판이 안 짜였고 많이들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6월까지의 수학 공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진 게 좋을까요? 공통 과목에서 느낌이 좀 달라졌던 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거 체감을 했으니까 드디어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예비신 그냥 뭐 미미미 유튜브 한번 보고 아 뭐 이렇게 나오구나 했지 솔직히 그걸 누가 뽑아서 풀어봤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뭐 1, 2등급 뭐 이상한 애들 아니면은 네. 잘하는 애들 아니면은 잘하는 애들 아니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처음으로 이제 내가 대면을 한 건데 맛이 많이 달라졌어. 그때까지 내가 봤던 국밥이 약간 천모의고사니까 약간 다른 맛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뭐가 잘 선택했대 뭘 잘못 선택했네 이걸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저 원점수 범위는 이제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그쵸. 6개월 사본 봐야죠. 그쵸 봐야 되고 미적하는 여러분들 기아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미적 기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아를 추천을 하지만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원점수 범위가 더 멀어진다. 네 벌어져도 저는 그래도 기아가 불리하다 저는 이 생각 절대 안 들어요. 저게 더 훨씬 더 벌어져도 지금 3점 차인데 4점 그래 정말로 많이 잡아서 5점이 차가 나죠. 4점까지. 저는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1등급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점수 때 고민하면 그쵸.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해서 점수 더 맞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기아만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딱 안 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기아가 100점인데 시간이 너무 남아 이거는 기아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그쵸 왜냐면은 실력대가 더 칠 수 있으니까 더 칠 수 있으니까 미적 득점이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오, 이거 이 분석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미적 기아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한테 대한 꿀팁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고유명수기 때문에 뭐 6월 오죠? 아 6월 가야죠. 네, 또 와야죠. 자, 항상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한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시 저희는 영어 3교시로 돌아오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좋아요. 바이바이.